한쯤이 먹어요. 대변에게 조금 너무 데우지 말할게요. 조금만 데워도 될 건데. 조금씩 먹으면 되잖아요, 엄마. 엄마는 급해서 그래. 조금만 먹으면 되지 뭐. 와장창 먹어서 그렇지. 나 천천히 먹으면 자꾸 고라도 그냥 굽하게만 먹을 텐데. 나 천천히 먹으면 좀. 화내지 마세요, 어머니. 아니, 천천히 먹으면 더. 네, 네, 알았어요. 식사하세요, 어머니.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? 갑자기 3시 갑자기 왔어? 거기서 2시 40분에 보내줘야 가. 어디 놀러 나갔다. 어디 간대? 자기네 어디 간대? 자기네도 채운 대로 뭐 선생들이 조금 일찍 풀어줘야 안 되나 뭐. 아, 늦게 하시면 좋을 건데. 아이 뭐야. 보호자 입장에서는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, 그렇지? 그런데 그게 선전되니까 많이 어디 안골목에 다 쓸까? 그동안 내창을 막는 거지. 놀래가 안골목에는 뭐 볼 안 틀어요? 춥지 않은가? 정의라고 안 틀어? 그래도 할망이 나이가 90 넘어구나. 원래 틀어야 될 거 아닌가? 볼란 낮에 눈이 나올 때 조금 틀고 그래도 아들은 왔다 갔대요? 밥 너무 많은가? 응. 다 드실 수 있어? 응. 밥 볶은 순간 긁어도 그냥 밥통 담가 놔버려. 내일 아침에 밥 하세요. 맛있어. 오늘 엄마 돈 나오는 날인데 확인 안 했네. 내일 확인해 넌 가야겠다. 오늘 이제 회사에 갔다 오죠. 아까 회사에 갔다 왔어요. 아 그리고 엄마도 엄마 저번에 막 저 냉장고에 있는 거 몇 개 버렸더라. 냉장고에 있는 거 나
다 있는 거 버리지 마세요. 제가 나가 쓰는 거니까. 버리지 않으신데. 안 버. 그럼 제가 버려요. 나가 나 쓰는 거 나가 버려. 나 가만히 놔두세요. 저 냉장고 있는 거 버리지 말고 나 다 쓰는 거니까. 다 버렸다. 다 버렸어.